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할 배추입니다. 천연 무공해로 재배한 그 배추인데요. 농약을 안 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비닐 멀칭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배추 모양새가 아주 안 좋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벌레들이 너무 많이 먹어요, 이렇게. 이렇게요. 이 배추는 사실 그 농약 사용도 많이 합니다. 이제 가정에서 뭐 겉절이용이나 아니면 간단한데 김치 담을 거, 이런 거는 이제 농약을 안 치고 조금씩 이렇게 텃밭에서 재배해서 이제 드시는데요. 이렇게 농약이나 비료 이런 걸 너무 안 하면 보다시피 이렇습니다. 이런 거는 상품성이 없죠. 그래서 너무 무공해로 키워도 배추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요즘 참 무공해 뭐 저농약 뭐 하지만 이 배추벌레는 하루가 다르게 어디서 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제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요. 이제 벌레를 잡아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요. 또 이렇게 낮에 이렇게 쳐다보면 벌레가 없어요. 어디로 갔는지. 어디 숨어 있다가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. 이거 한번 보십시오. 어디 성한 데가 없습니다. 이래가지고는 배추 먹지도 못하겠어요. 뭐, 이게 배추인지 아니면, 이거 한번 보십시오. 이래갖고 배추가 되겠습니까? 그래서 사람들이 농약도 치고 비료도 주고 또 이랑 만들 때그 비닐 멀칭도 하고 그래야 이 채소가 잘 커요. 그냥 이렇게 보다시피 보면 맨 땅에 이거 이랑 만들어서 풀만 이제 풀만이를 제거해 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야들이 잘 자라지를 못해요. 지금 이 정도 지금 시기가 되면 알이 꽉꽉 차야 되거든요. 배추는 그냥 요즘 배추는 옛날에는 이런 묶어줬잖아요. 요즘에는 안 묶어줘도 야들이 알아서 알이 꽉꽉 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보여줄 것은 뭐냐면요. 친환경 배추를 재배하다 보면 농약 사용 무비료 이렇게 하면 배추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꼭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이렇게요. 그래서 적절하게 농약을 사용하면 되는데요. 워낙 배추밭에는 벌레들이 많아요. 그래서 주부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농약 사용을 많이 합니다. 그래야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주부님들도 알아야 됩니다. 그런 것을 아시고 김치 담을 때는 또 소금의 절이기 때문에 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, 토양 오염입니다. 토양 오염. 실질적으로 이제 이파리에 농약 묻은 것보다 이 흙이 있잖아요. 흙이 오염되면 배추 자체가 오염이 됩니다.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보면 그 제초제도 그 치는 그 과일 나무 밭에 그 치는 제초제가 따로 있고요. 또 무밭에 이렇게 치는 그 제초제가 따로 있어요. 제초제를 너무 사용하면 또 작물이 안 돼요, 작물이. 적당하게 사용하시고 또 너무 사용을 해버리면 이 곡식한테도 지장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배추가 너무 그 무공해로 재배를 해도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. 제가 이렇게 이제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요. 왜냐면요. 이게
배추인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. 근데 이놈들 이렇게 쳐다보면요, 벌레가 없어요. 낮에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없어요. 엄다가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렇게 갉아먹은 흔적은 있는데 또 벌레는 찾아보면 없어요. 낮에는 어디에 숨어 있다가 저녁에 어디 이렇게 나오는지, 아니면 어디 깊숙이 들어가 있다가 저녁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이거 무궁화 배추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